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읽기만 해도 여러분의 집중력을 올려줄 책 소집중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집중력을 높게 유지시켜주는 결정적 질문 한 가지. 이 책의 백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외부 계기들, 스마트폰 같은 경우, 뭐 SNS, 또 여러 가지 뭐 드라마 혹은 주변의 분자 환경들, 이런 외부 계기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정말 나쁜 거야?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일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스마트폰이 정말 내가 이걸 단절해야 할 외부 계기냐, 나쁜 외부 계기냐, 유튜브는 나쁜 외부 계기냐,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헷갈릴 수가 있어요. 결정을 못 내릴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 저자이신 니르 이알은 한 가지 질문으로 나쁜 외부 계기와 좋은 외부 계기를 구분할 수가 있다. 그 한 가지 질문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계기가 나를 지원하는가 지배하는가, 유튜브가 여러분을 지원합니까 지배합니까, 이 질문 하나로 이 유튜브는 나쁜 계기다, 이 유튜브는 좋은 계기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원하는 건 뭐고 지배하는 건 무엇일까요? 집중력 측면에서. 예. 이 책의 앞부분에서 우리가 집중력을 유지한다는 건 무엇이죠?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게임에 집중하면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초집중, 집중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본짓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집중입니다. 본짓은 뭐죠?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집중하지 못하면 뭐죠? 딴짓을 하게 됩니다. 딴짓은 뭐죠?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부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을 잘 보려고 한다. 이게 목표예요. 이 목표를 위해서 본짓은 뭐죠?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딴짓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외부 계기가, 외부 환경이, 유튜브가, 스마트폰이, SNS가, 뭐 게임이 여러분의 본짓을 방해하는 거라면 뭐죠? 나쁜 계기로서 이거를 딱 쳐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본짓,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지원한다고 한다면 어떻다? 그거는 좋은 계기,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디테일, 두 가지를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특정 계기가 통째로 나쁜 계기가 되거나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특정 상황에서 이것이 나를 지원하는가 지배하는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지금 여러분이 집중을 하기 위해서 또 이 책을 읽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고 있다면 뭐죠? 이것이 본짓입니까? 딴짓입니까? 본짓인 거죠.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뭐죠? 여러분의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원하기 때문에 좋은 계기, 좋은 외부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원래 딴 게 할 게 있어. 특히 뭐 지금 집중력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 관련된 어떤 중요한 사항이 없어. 근데 이 영상을 본다. 이 영상을 보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될 어떤 업무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영상 보고 있는 것이 뭐죠? 예, 딴짓이 되는 거죠. 나쁜 외부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기가 나를 지원하는가 지배하는가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상황에서, 이 맥락에서 이 계기가 나를 지원하는가 지배하는가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거를 할지라도, 같은 유튜브를 할지라도, 같은 스마트폰을 할지라도, 같은 SNS를 할지라도, 같은 게임을 할지라도 뭐죠? 이 상황에서는 나를 지원하다가 저 상황에서 나를 지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체인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중요합니다. 우리 전체 업무에서는 스마트폰은 지원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회의를 할 때는 뭐죠? 이 스마트폰이, 스마트폰에 온 연락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회의를 방해하는, 회의의 본짓을,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원래 얻고자 하는 그 본짓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연락을 받는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한다? 회의 시간에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회의가 끝나고 일상적으로 일을 했을 때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연락을 주고받고 해야 되니까 스마트폰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택근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특정 상황에서 이 계기가, 이 뭐 스마트폰, SNS, 유튜브 뭐 등 여러 가지 것들이 무조건 이것이
나쁘다, 좋은 계기다, 나쁜 계기다 라고 판단하기 힘듭니다. 특정 상황에서 좋은 계기냐 나쁜 계기냐. 다시 말해서 특정 상황에서 이것이 날 지원하는가 나를 지배하는가 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독서도 여러분 독서하면은 무조건 본짓, 이 독서를 하는 것은 나한테 뭐 항상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본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독서를 좋아하고 다양한 책을 읽고 싶은데 요즘에 제가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순간적으로 많아졌어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제가 독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다양한 다른 독서를 하게 되면 이 독서하는 것이 나한테 방해가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책, 여러 가지 책들을 그 읽고자 하는 계기 자체가, 그 행동 자체가 딴짓이 되는 것입니다. 독서는 딱 봐도 본짓 같은데. 왜냐면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장기적 목표, 나를 성장시키는 목표를 통해서는 뭐죠? 독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긴급한 단기 목표가 있을 수 있어요. 본짓이라고 하는 건 뭐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 단기 목표가 너무 중요한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다? 예, 다른 내가 독서하는 것이 이것이 딴짓일 수 있다는 거죠. 집중을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 책이 내 옆에 있는 것 자체가 나한테 안 좋은 나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에 항상 보는 외국 저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작업 단기간에 한 2개월에 끝내야 될 그런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 저널을 다 못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다 보게 되면 내가 할 일을 늦게 되거나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내가 장기적인 목표, 저의 어떤 영어 실력과 어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저널들을 계속 다 읽으면 좋은데 어떻다? 그걸 읽게 되면 내 단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다 읽게 되면 딴짓이 되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만 읽고 나머지는 당분간 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맥락에 따라 조절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집중을 할 때 우리 집중을 방해하거나 도와주는 외부 계기가 있습니다. 외부 계기, 환경. 심지어 그 환경은 친구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지금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 뭐 친구가 있어. 근데 그 친구의 만남이 또 그 친구의 존재가, 각각의 존재가 어떻다? 지금 현재 나한테 좋은 외부 계기냐, 나쁜 외부 계기냐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유튜브를 좋은 외부 계기냐, 나쁜 외부 계기냐 뭘로 알 수 있는가? 네, 이 계기가 나를 지원하는가, 지배하는가? 지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본짓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지배하는 것은 여러분이 본짓을 못하게 하고 딴짓을 만들게 한다 라고 판단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를 통째로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 맥락마다 상황마다 다르다. 그래서 특정 상황에서 나를 지원하는가 지배하는가로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튜브 보는 것도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일 때 이 유튜브 보는 것이 나의 목표를, 심지어 그 목표는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가 있다. 긴급한 단기 목표가 생각해야 된다. 내 목표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어떻다? 이거는 나쁜 외부 계기. 단절하거나 나중에 보거나. 그렇죠? 지금은 아닌 거죠. 근데 맞아. 이건 내한테 필요한 거야. 나 지금 집중하고 싶어 하고 이 영상 봤어. 그리고 이거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본짓이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외부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이 계기가 나를 지원하는가 지배하는가, 이 질문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 외부 계기를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